이번엔 어제 두 정상의 대화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으니 이젠 결실을 맺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회담에 이어서 이번에도 솔직한 화법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카퍼레이드를 마치고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10만 인파의 뜨거운 환영에 감사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나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뭐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과 남 결의의 기대가 3차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며 더 빠르고 더 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민들, 북과 남의 이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온 교회에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부부를 숙소로 직접 안내하며 줄곧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대통령의 철학 기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환영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외빈 영접을 넘어서는 표현으로 해석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